예, 이 자리에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제가 살다 이런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드랭남 장관부터 시작해서 빵통위원장, 이제 심지어 독립진영관 관장을 친일성향의 인사를 갖다 앉혔습니다. 아까 말씀 드신 것처럼 이 자리에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안익태 문화재단 운영위원장 출신이면서도 친일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안익태를 오류가 있다고 정정한다는 이해충돌 사항이 있을 만한 발언도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2일 부산 자민도 총회 및 발제식에서 1948년,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해방절이란 말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가 국립균형관 관장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 충남도당도 여러분과 함께, 애국시민과 함께 김영석 장관이 퇴임할 때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구호 하나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영석 장관을, 김영석 관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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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당 천안시의원의 위원장이기도 하면서 천안민주단체 연대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승민지 금자원을 주장했던 낙선자 경제연구소 발제 소장을 임명을 우리 지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거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관장까지 친일파로 임명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정말 열받고 화납니다. 우리의 역사는 1919년을 건국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광장은 1948년을 건국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비행할 독립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석 관장이 임명되고 나서 사람민주화지 연대회의는 긴급회의를 통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범시민 대책위를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립이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15일까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정당 관계자님들과 우리 진보 민주적 시민들, 우리 범시민 대책위에 함께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수증!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당 신남도당 최상태 위원장 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흔들의 고향 충청도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그 와중에 광복절을 바로 앞두고 독립관장을 광복절을 그리고 신이 생각을 일삼는 김영석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후쿠시마 해고용수로 국민들의 건강을 광그리스에 돈을 터리고 작정하고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의식마저도 옥수에 버리러 가는 강도한 윤석열 정권의 치밀한 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도광산 유네스코 등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적절한 인물을 적절한 사람을 국립관 관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이야말로 정말로 일본의 앞잡이
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1점과의 싸움은 단호하고 힘차게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1점과 싸움에서 치면은 조국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진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싸움은 윤석열 정권과의 힘찬 싸움이고 우리 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단호한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일계신 많은 충남의 민주 진보 시민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발언 순서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진하는 순서가 남았는데요. 행진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뒤에 있는 글씨, 뒤에 있는 글씨 먼저 앞으로 오세요. 저기 왼쪽에 있는 글씨 앞으로 오십시오. 예. 앞으로. 네. 자, 글씨 가지고 오세요. 자, 우리 글씨 앞에 앞장 세우겠습니다. 글씨 앞에. 예. 앞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쪽 오세요. 저희 행진 방향은, 여러분 행진 방향은 당장 100m에 100m 이렇게 갔다가 좌전하면 저 건물입니다. 자, 하얀색 앞에 앞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맨 앞으로. 네, 이리 오세요. 네. 자, 저희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어떤 구호냐? 친일관장. 한편 여러분 놓쳐요. 몰아내자. 친일관장 몰아내자. 친일관장 몰아내자. 윤석열도 몰아내자. 뉴라이트도 몰아내자.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있는 무릎 뭐 관절 디스크만 몰아낼 것이 아니라 소환마마만 몰아낼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몰아내야 되겠습니다.